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지부진한 증인신문을 차단하고 최종 입장 제출 시기를 23일로 못 박았습니다. 한마디로 질질 끌지 않겠다는 건데 3월 13일 이전 선고를 관찰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됩니다. 홍우람 기자입니다.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첫 주문은 국회와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의 협조였습니다.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나 최근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결론을 놓고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나돌자 어제 변론부터는 주도권 장악에 나섰습니다. 재판부가 꺼내든 카드는 두 가지. 불필요한 증인신문 내용은 적극 차단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은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우선 이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양측 대리인단에 증인신문 내용이 지역적이고 중복된다며 수차례 경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22일까지 출석이 예정된 증인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문을 그대로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22일 이후에는 더 이상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않겠다는 겁니다. 여기에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단에게 23일까지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는 과제도 안겼습니다. 최종 변론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겁니다. 양측 대리인단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. 변론 종결이 그 즈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다고. 각자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? 2월 말까지 변론이 모두 종결된다면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.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.